미국 초등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로 9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6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졸업생이었는데 사전에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유리문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납니다.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깨진 유리틈으로 학교 안에 침입하더니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복도를 활보합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0시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대피했지만 She said she was hiding in the closet and that there was shooting all over and that they had potentially tried to get into her room. 9살 어린이 3명과 교장 선생님 등 교직원 3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경찰과 대치하다 숨졌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28살 성전환자 오드리 헤일로 확인됐습니다. We know that she was armed with at least two assault-type rifles and a handgun. 학교 출입구 위치는 물론 답사한 건물이 표기된 지도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정황이 담긴 메모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들어 벌써 129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의회의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